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칼치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칼치 6토막, 홍고추 2개, 전고추 2개, 대파 100g, 양파 200g, 무 500g, 양파 껍질도 같이 썰게요. 육수 낼 때. 다시마 가로 6cm, 세로 5cm 한 장, 간장 3스푼, 디포리 4마리, 마늘 3스푼, 고춧가루 4스푼, 생강즙 1스푼, 천일염 1티스푼, 미림 1스푼, 후춧가루 4분의 1티스푼, 육수 낼물 1리터 할게요. 디포리, 대파, 양파 껍질, 양파 반개는 여기 육수 내는 데 쓸게요. 다시마하고 미리 자 요래가 불에 올려놓을게요. 자 무도 육수 낸데 같이 넣을게요. 자 요래 가지고 15분에서 20분 동안 끓일게요. 갈치를 이렇게 지느러미는 가위로 다 잘라야 됩니다. 그리고 요 비늘이 소화가 잘안 된다니까 비늘을 벗겨볼게요.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. 자, 요 안에 내장도 빼주시고요. 요즘에는 산에 이렇게 지느러미하고 다 잘라줍니다. 그리고 요것도 비늘도 긁어달라면 다 긁어줘요. 간장, 생강즙, 마늘,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물엿 조금 첨가하셔도 됩니다. 저는 오늘 안 넣고 할 거예요. 야채에서 단맛이 나오니까. 자, 요렇게 해놨다가 양념 우유 얹히면 됩니다. 자, 15분에서 20분 동안 끓여주세요. 그리고 건질게요. 다 됐어요. 소금 넣고 한 스푼만 끓일게요. 다시마는 건져주시고요. 다된 무를 밑에 깔게요. 자, 무를 한번 살짝 익혀가지고 해야지 고기는 빨리 익기 때문에 같이 익습니다. 육수 한 스푼 해가지고
안 넣지 마시고 나중에 위에 마지막에 한번 얹혀 주세요. 좀 잠길 정도. 자, 3컵 했어요. 야채는 나중에 넣을게요. 여기 갖다 문 닫아가지고. 마지막 양념 넣을게요. 넣고 다섯 고추하고 다섯 자,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바짝 안 졸여도 됩니다.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바짝 끓이면 되고요. 다 됐습니다.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 볼게요. 20분 동안 끓이니까 다 됐어요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